KSM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 옳을까 또 타당할까 나는 이해가 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에서처럼 과연 사장인 내 입장의 생각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직원의 입장인 내가 옳은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긴 사태 최근의 사태 때문에 거의 이제 3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대도시인 경우에는 이제는 경제활동의 복귀라는 명칭으로 이번 달 그러니까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안으로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복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부지방이나 그 외에 좀 슬로우한 지방에서는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예전보다는 손님이 떨어지고 또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지만 렌트비라든지 또 지출에 있어서는 고정적인 지출이 되면서 상당히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경영을 하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PPP론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어렵게 신청을 해서 론이 성공을 해가지고 받아서 경영에 있어서의 자금 확보에 또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노력을 하면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의 내용처럼 근간에 있어서는 굳이 한인 사회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조그맣게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족들도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죠. 주인 입장에서는 PPP 직원 급여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론을 받았습니다. 그 조건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사장이신 분들은. 그리고 직원분들은 일시적인 해고 또 해고가 당하고 해고가 되면서 UI나 PUI로 신청을 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재개가 되면서 직원분들이 서서히 일터로 복귀를 해야 되고 사장이나 경영주 입장에서는 그 직원들을 필요로 하면서 경제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같이 한 식구가 되어서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더 받고 더 활용을 하겠다라는 개념 속에서 서로 극한 대립이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가지고 사용한 내역서를 발생을 시켜야 되고 또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현금으로 해서 직원의 주급을 받고 경제활동을 7월달까지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주 입장에서 사장분들은 PPP론을 받으신 분들은 전체 지원 금액의 75%를 주급으로 책정이 돼서 나갔다라는 근거를 만들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직원으로 등록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75%이면은 25%의 다른 익스펜스를 빼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직원한테 주급이 월급이 나갔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현금을 주거나 아니면은 한인분들도 많이 하시죠. 현금을 주시거나 아니면 반반 half and half로 해서 반은 현금을 주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75%의 PPP론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체크 발행을 꼭 해야지만 되는 게 주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반면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3월 말서부터 4월 달서부터 해서 받고 있는 UI 실업급여 수당에 대한 부분 어떤 경우에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내가 받아왔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일터로 복귀를 했을 때 계속해서 그 돈을 받고자 원하는 게 직원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인한테 말을 하기로는 지금서부터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가 지금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파트타임으로 한다면 캐시로 나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합니다. 직원과 주급을 줘야 되는 경영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큰 고민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PPP론을 통해서 75%를 급여 프로그램으로서 주어야 줬다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주인 입장 UI로 해서 실업급여라도 계속 받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현금을 달라라는 직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경영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의 고민 상황과 많은 불만과 한탄을 하시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이었거나 아니면 현재 새롭게 일을 하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거나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거나 빠른 시간 내에 일을 하고 있지 못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부러 그런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재촉을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푸쉬를 하고 또한 때로는 좋은 말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말보다는 얼굴을 찡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화를 돋굴 수 있는 그런 말투로 나갈 수도 있겠죠. 직원 입장에서는 자를 때면 잘라봐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경영주는 정말로 힘든 일이죠. 왜? 열심히 안 하는 직원들 해고하기도 그렇고 또한 달래기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이중고가 입장이 되고 있는 경영주들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태하거나 때로는 진취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 여러분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영주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직원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때로는 어떤 경영주하고는 서로 합의가 잘 돼서 현금으로 주시면서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경영을 하고 있는 주인분들 입장에서는 막상 해고를 하면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금 자본 유동률, 현금 유동률에 있어서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하나의 고려를 하셔야 될 두 부류의 두 포지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지신다 그래도 어쨌든 양쪽 입장에서는 불법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난으로 고민을 하고 많은 분들을 고용할 수 없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것도 불법이고요. 직원으로서 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UI를 통해서 PUI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결국은 두 부류의 입장에서 두 포지션의 입장에서는 불법이라는 거죠. 나중에 그 부분이 들통이 나거나, 아시겠지만 서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으로 감사 그리고 단속을 하고 다니는 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동부도 있습니다. 점점 더해지겠죠.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만약에 그 단속에 내용에 걸렸거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단속에 해당이 됐다고 했을 때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두 포지션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난관을 풀어나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입장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